네, 그 다음 문제는 생명과 19번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비블리 관련된 문제인데, 부모의 발현과 그다음에 자녀들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확한 발현 여부가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들 통해서 추론해라 라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비블리가 1회만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여기는 어떻게 가진다? XXY로.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블리가 일어났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삼자 둘 다 남자니까 와이 어쨌든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거냐? 이럴 때면 이제 옆에다가 가드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라는 여부를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자녀가 4명이니까 자,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죠. 그 다음 셋째와 넷째 같은 경우는 둘 다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아버지로부터 Y는 무조건 받기는 가져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표가 좀 안 예쁜데 최대한 깔끔해 보이게. 자, 그럼 각각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봅시다. 먼저, 자녀 1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죠. 남자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뭘 받아야 돼? Y 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빈도. 즉, 남자아이를 보면은 이걸 좀 다르게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 기억 같은 경우는 발현이 됐어, 안 됐어? 기억은 지금 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발현 안 되었고, 니은은 발현이 됐나요? 아, 니은은 지금 발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디귿은 발현이 되어 있습니까? 디귿도 지금 발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다. 어머니는 한쪽에 뭘 가지고 있더라? 기억, 니은, 디귿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은 발현 안 되는 인자 니은과 디귿은 각각 발현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아버지 거를 보자면 아버지는 일단 기억은 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기억 발현이 돼 있죠. 발현 인자 그 다음 니은과 디귿에 대한 건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머니의 다른 한쪽도 우리가 살펴보면 기억, 니은, 디귿, 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가 니은이 발현됐어 안 됐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한쪽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니은은 아까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R과 R' 유전인자가 어디에 있다? R' 들어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발현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녀 2를 보면은 자녀 2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자녀 2도 하나도 지금 발현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발현이 됐죠. 아버지로부터 어떤 인자를 받아요? 기억이 발현되는 인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께는 뭘 받았겠어요? 기억이 발현되지 않는 걸 받았겠지. 그럼 여기서도 하나 할 수 있는 건 발현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발현이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여기도 멸성으로 유전이 되는구나. 정상이 우성이구나. 니은도 정상이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 2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니은도 디귿도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니은도 디귿도 발현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어머니로부터 이것도 받을 수 있고 혹은 이것도 받을 수 있을 때 만약에 얘를 받았다면 상관없지만 얘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돼? 유전인자 니은도 발현 안 되고 디귿도 발현 안 되는 걸 가져야겠죠? 일단 정확히 이제 어떤 게 왔을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자녀 3과 자녀 4예요. 우리는 여기 하나의 가정을 해야 돼. 어떤 가정을 해봐야 되느냐? 둘 다 만약에 정상이라면 아버지께는 뭘 받았겠느냐라는 거지. 아버지께로부터는 Y를 받았겠죠.
Y를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하나 받은 게 이제 발행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씩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해보면, 하나씩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해보면, 자, 남자 둘 다 뭘 갖고 있어? 디귿식은 발현된 인자를 지금 갖고 있어요. 디귿식 발현이 돼 있고, 니은은 발현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겠죠? 아, 자, 니은은 발현되지 않는 걸 갖고 있구나. 라는 건데, 자, 어머니 본 걸 보니까, 여기는 지금 발현 안 되는 거야, 여기 발현되는 거잖아. 그럼 아마 얘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자면, 디귿은, 아, 이건 발현 인자겠구나. 그럼, 이것도 발현 인자, 이것도 발현 인자니까, 어머니 디귿은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녀 3은 발현이 안 됐고 자녀 4는 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발현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자, 자녀 3은 발현 안 됐고 4는 발현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억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이 기억에서 과연 발현된 인자와 발현되지 않은 인자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얘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자, 기억하시는 열성으로 유전이 되죠. 열성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클라인펠터 얘라면 만약에 4가 클라인펠터라면 얘를 받을 때 아버지부터 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머니로부터는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 그쵸? 어머니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로부터 두 개 받고 아버지부터 받으면 그때는 발현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지금 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가 클라인펠터라면 걸려 안 걸려? 걸릴까 안 걸릴까? 만약에 얘가 X라고 쳐봐요. 그럼 걸릴 수 있어 없어? 걸릴 수가 없죠. 여기가 O라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받고 아버지부터 O 받으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구나. 여기는 어떻게 되는구나. 5가 되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5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3 같은 경우는 그럼 얘를 받았겠죠. 그럼 5를 받았는데 5를 받았는데 지금 발현이 안 돼 있어. 지금 여기 기억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성이고 열성에 의해서 유전이 된 거니까. 그럼 봐봐요. 어머니는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발현이 안 됐어야지. 그쵸? 발현이 안 됐어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O,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왔을 거고 얘가 이렇게 왔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E로 넘어가서 그러면 확인해 줄 건 뭐냐. 어머니로부터 어떤 거 받았을까요? X 받았겠지.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돼요? 아, 발현되는 거. 디귿도 뭐구나? 발현되는 거를 받았겠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다 X잖아. 그러면 발현되지 않은 거 이게 우성이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발현되는 것들이 이제 발현했다는 얘기야. 니에는 아, X고 디귿도 뭐구나? X구나. 따라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X.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더라? 디귿도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염색체의 유전 인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럼 4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걸 받는다고 하면 디귿이 발현 안 되겠지. 근데 발현 됐죠. 이렇게 두 개 받아도 발현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니은이 어떻게 돼? 발현이 안 돼야 되죠. 그럼 아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아버지 받았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또 여기는 발현 안 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받고 아버지부터 Y 받으면 성립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 3과 같은 경우에 그럼 정상이 돼야 되잖아. 얘가 클라인펠터라면. 근데 3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은 지금 발현 인자가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 와야 되는데 X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에 기억의 X인자가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지금 현재상 없잖아. 그럼 얘가 두 개를 받아야 성립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고? 정상이고.
자녀 3위 뭐다? 클라인펠터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3위 발현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입니다 X. 그럼 정상인자 와야 되잖아. 정상인자 오려면 뭘 받아야 돼? 요게 와야 돼요. 니은 어때?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와야 되잖아. 두 개를 다 받았더라 라는 거지. 그쵸? 따라서 비블리는 어디서 일어났다? 비블리는 어디서? 엄마의 엄마의 난자 형성 기억도 어느 순간 1분열 때 비블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 니은과 니은은 모두 열성이다 맞고요. 자, 니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내는 구성원은 자녀 4가 아니라 3이죠. 다음 디귿, 스몰에이는 강수 1분열에서 염색기 비블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가 아니라 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우리가 1번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9번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